박재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올랐네요. 네? 네, 뭐 때문에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올랐어요. 네, 네, 뭐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오늘 하루 시장을 이제 구사일생 이렇게 네.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구사일생? 네. 네, 아홉 번 주고 한 번 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다, 차트를 좀 공부하시는 예. 분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헤드앤숄더. 예. 지금 코스닥 차트가 딱 그렇거든요. 아주 안 좋은 차트 네, 나오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차트를 내가 뭐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어쨌든 기분 안 좋은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까지 오늘 코스닥이요 네. 장중에 2.3%가 또 빠졌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며칠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마 추석 세고 와서 그 9월 5일 날 바짝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네. 쭉 빠져버렸는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들이 야 김프로 요즘에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서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좀 민감한 지금 권역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그래도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지지하게 이렇게 맥없이 장중에 막 3%씩 2%씩 빠지다가 조금 올랐다가 쭉쭉 빠지고.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렇죠. 예. 7거래일 연속 음봉에. 그러니까. 지금 헤드앤숄더에서 전저점 깨버리면 예. 이건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 맞다, 기본적 분석이 맞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3% 그러니까 지수가 2% 이상 빠진다라는 거는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악재도 없는데. 맞습니다. 특별히 악재도 없. 근데 사실 오늘 이벤트는 좀 많았어요. 네. 이벤트는 꽤 많았는데 뭐 특별히 코스닥에서 나올 만한 악재 막 큰 건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락한다라는 건 조금 기분이 굉장히 찝찝한 일이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네.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시장 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11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뭐 네. 상승 폭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데 네. 이게 장중 움직임으로 보면요. 코스피는 장중에 24포인트, 그러니까 1% 정도 하락하다가 플러스 1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뭐 장중 35포인트가 오른 거죠, 저점 대비해서. 네. 코스닥은 장중에 2.3%, 그러니까 네. 19포인트가 하락하다가 네. 2포인트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럼 21포인트.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수급이 꼬여 있는 거가 약간 해소될 것 같으니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보도 기사는 오후에 나왔지만 뭐 그 전에 뭐 소문이 돌았다든지 그렇죠. 뭐 그랬을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충분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장중에 상승 반전했고요.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437억 순매수했고요.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2,600억 순매수. 금융 투자 아닙니까? 금융 투자? 그렇죠. 뭐 보통 기관의 수급은 대부분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2,600억 중에 2,200억이 금융투자. 네. 뭐 다행스러운 거는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고 있거든요. 네. 연기금이 오늘 730억 예. 뭐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아니네요. 연기금은 오늘 730억 순매수했는데 예.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연기금의 매도가 좀 심했는데 오늘은 예. 연기금이 매수로 끝났고요. 그런데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지수는 올랐지만 상승 종목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예. 오늘은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수가 320종목, 하락 종목수가 500종목이었는데 네. 장중에 보면요. 코스피 오늘 상승 종목수가 12시경까지 상승 종목수가 100종목에 불과했습니다. 100? 네. 750종목이 하락하고. 코스닥은 좀 더 심했거든요. 예.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상승 종목수가 한 12시경에 예. 180종목, 하락 종목수가 1100종목. 아이고. 굉장히 상황이 썰렁하더만요. 네, 썰렁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하락한 1139원. 아, 이 원달러 환율은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계속 빠지네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은 뭐 최근에 위안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1100원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매수 없이 원화만 강세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 예. 이유는 원화 강세일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해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만 낮아지는 겁니다. 수출하는 기업의 제품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원화 강세는. 네. 그러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팔고 나서 자동차 팔 때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네. 경쟁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냐? 지금 사실 중국 위안화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어저께 GDP 성장률 4.9%가 나왔죠. 물론 예상치인 5.3% 네. 여기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올 한 해 2% 내외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IMF 기준으로 -1.9%, 네. 한국은행은 -1.3%인데 중국은 2% 성장하니까 이게 네. 어딥니까? 당연히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인민은행도 이거를 좀 용인하는 모습이에요. 네. LPR 금리를 지금 6개월 연속 동결했거든요. 미리 해놓으려 그런다는 설이 있더군요. 분석 설이 아니라 분석. 어떤 이게 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야 이렇게 위안화 강세 만들어놨지 않냐. 제대로 좀 해봐. 관세 막 때리지 말고.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을 공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정치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인민은행이 최근에 위안화 계속 절상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세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이제 계단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의 방어 의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엄청 강세로 가고 있고 우리 원달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뭐 대선 불확실성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도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바이든이 압도적인 격차로 못 이기는 시나리오. 살짝 트럼프 대통령을 이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지율 격차 한 두 자릿수 대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몇몇 이제 주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게 뭐 플로리다에서부터 그렇죠. 뭐 펜실베니아 이런데 네, 몇 군데가 꽤 표가 많거든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편 투표까지 대표하는데 땡스기빙까지 간대 11월 26일까지. 그럼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하면 무려 23일 동안. 그렇죠. 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거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코로나가 지금 유럽에서는 하루 8만 명, 미국에서도 뭐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안 하면서 외국인 매수 없는 이 원화 강세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 분석들이 좀 있고요. 오늘 이슈가 풍년이었습니다. 예. 오늘 SK 하이닉스도 아침에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네. 메디톡스도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어제 저녁에 네. 현대기아차가 네. 충당금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뉴스가 아주 막 풍년이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현대차는 마이너스 아주 소폭 마이너스 500원인가? 현대차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하고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비스가 찐이라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글로비스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엔진 보증 이슈로 3분기에 충당금 그러니까 현대차는 2조 1,300억 네. 기아차는 1조 2,600억 네.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충당금을 쌓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사 합쳐서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산정했었던 방식이 운행기간을 자동차 운행기간을 한 12.6년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길게 해야겠더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세타 2 엔진이거든요. 뭐 소나타나 이런 들어가는 소나타나 그런 급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세타 2 엔진 외에도 타 엔진에도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파보면 이건 어디까지 이제 제 생각인데 속을 네. 파보면 정의선 체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뭐 명확하게. 그전에 이제 수석부회장이었는데 회장 취임하고 그런데 좀 찝찝한 걸 안고 가기 좀 그런 거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그래서 털 건 싹 다 털고 지배구조 개편이 곧 있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를 깨는 건데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글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이 분석이거든요. 정의선 회장은 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현대차는 현대차 지분이 2%대, 기아차가 예. 1%대, 모비스는 0.3%. 글로비스만 있지. 그렇죠. 글로비스는 23.2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진짜 회장이 되려면 뭐 뭔가를 이제 2018년도에는 글로비스랑 모비스랑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를 이제 글로비스 이제 현대 그러니까 통합된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밑에 현대차 그 밑에 기아차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엘리엇 반대로 뭐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또 비슷하게 갖고 나오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많은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주가가 거의 뭐 27%까지 올라갔다가 뭐 좀 밀려서 10몇 프로대 끝났고 예. 모비스는 왜 올랐냐? 모비스는 사실 그러면 리콜하면 리콜해서 예. 고쳐주면 누가 고칠 거예요? 모비스가 고치겠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회장이 네. 9.5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주식, 우리 그 주식시장에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나? 어렵죠. 그러다가 또 무슨 다른 방향으로 이산이 아닌가 봬? 그러면 또 폭락해버려. 그렇죠. 네. 아유. 그래서 뭐 사실 핵심은 그런 건 것 같아요. 핵심은 현대차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인데 못 버느냐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잠깐 입에 이겨서 뭐 현대차 지분을 가지려면 현대차는 좀 싸야 유리할 거고 글로비스는 비싸야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은 뭐 이런 뉴스에 많이 좀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는데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뉴스가 있었는데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대본 쓸 때까지만 네,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라고 사실무근이다 네. 기사가 떴어요. 네. 사실 최근에 10월달 주가를 보면요, 네. 코스피는 0.5%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했거든요. 네. 이게 아마 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아마 중소형주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억으로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되면 여기에 저촉받는 개인 투자자는 93,500명 정도라고 네. 하네요. 전체 2,800 이게 예탁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2,800만 명 중에 한 0.36%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비중상으로 몇 명 그렇게 많진 않아요. 머릿수로는 얼마 안 된다 이거지. 금액으로 보면 이게 네. 중요한 게 개정안에 추가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 그러니까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이 주식 금액이 41조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41조가 쏟아지진 않겠지만 네. 올해 개인들이 산 물량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물량이 계속 나온다 연말까지. 뭐 물론 이제 다 나오진 않겠죠. 일부 정도 나올 텐데 다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정부 안대로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개인 물량은 11월, 12월에 갈수록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고 네. 그럼 어디에 편중될 거냐? 뭐 당연히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겠죠. 개인이 대주주로 많이 3억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업종이 네. 어떤 거냐?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을 거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비중이 훨씬 많으니까. 코스닥 중에서도 연초 개인 순매수 비중이 가장 많은 쪽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바이오네. 네. 그리고 IT 하드웨어. 요쪽. 요쪽이 평균보다 훨씬 많고요. 연초 대비 또 왜냐면 수익이 안 난 거는 양도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네. 수익이 많이 난 게 또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쪽 장중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IT 하드웨어도 오늘 장중에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네. 쪽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니, 어제 이제 제가 그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하고 존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그 다른 일이 있어서 뵀거든요. 저희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분 다 공이 이런 말씀 하시대. 그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금액으로 자본금 자기 저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대주주를 하는 게
그 당신들이 아는 바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 하든지 그래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취득 가액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1억 원어치 산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원래 주식은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자기는 5천 내지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연말에 보니까 3억이 넘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됐다.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나눴는데 지분율로 해야 되는 게 맞을 뿐더러 3억이냐 10억이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이게 참 이 시대에 이런 논란을 해야 되나 이런 물론 이제 뭐 스케줄을 얘기한 바가 있다라는 건데 그 스케줄이라는 게 공표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지키면 좋죠 근데 상황이 바뀌고 그런 불합리성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좀 잘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여튼 골치 아픈 또 내일 아침에 또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조금 안 좋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오늘 미국이 좀 많이 올라주기를 바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박재용 차장과 시황정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메디톡스 이야기도 있고 예. 하이닉스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예.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벤키스 유튜브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는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가 많은 시청 벤키스도 네.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